그 본인만 아시잖아요. 제가 추측해봐요. 하지 마요. 42kg. 42kg. 오늘 정신 네가 사. 허수형 컬러 다 하셨으면요. 그 뒤에 것도 라이프 스타일, 체형까지 다 하셔서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. 다, 풀로 다 안 쓰셔도 돼요.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요. 그래서 애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애기들은 솔직히 모공도 없고 잡티도 없잖아요. 그래서 갈색머리 애기보다 까만머리 애기가 더 눈이 탁 띄어요. 아, 더 예쁘고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갈색이 더 잘 어울리는 분들도 있고.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피코 지금 받으셨어요? 아니요. 늦게 오셨어요? 네. 아 그럼 무슨 내용인지 전 모르시죠? 링크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나 네. 이거 하셔가지고 여기에 요약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든요. 그 결과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에 뭐 주어리면 주어리, 커면 커면 이런 게 결과가 원품이다, 품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 체험 있거든요. 그거가 참 성함 어떻게 되시죠? 성의 진이요. 네. 네. 스타일 옷이라고 하십시오. 금방 갈게요. 네. 화장도 이렇게 해서 올게요. 뭐라고요? 화장도 이렇게 해서 올게요. 네. 뒤에 라이프 스타일은 시간도 다르죠?
네 개. 릴락해서 잡아주세요. 내일 맞아요. 내일 맞아요. 그 결과 보기만 또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. 굳이 이거에서 남자 하면 알겠죠? 이거 뭐 승질 나가지고 헤어갈만 하다 쳐다봤어요. 그죠? 나이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?